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무신 정권이 끝나고 원간섭기의 왕이 된 충렬왕과 그의 아들 충선왕의 갈등과 이두 왕을 모두 모셔야 했던 숙창원비 김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입해 오고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면서 40년간 항쟁을 이어나갔지만 결국 1270년 원종이 이 몽골의 항복을 하면서 개경으로 한도를 했고 고려는 이때부터 원의 제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몽골은 1271년 국호를 원으로 칭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원나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제 25대 왕이 되는 충렬왕은 원황실과 처음으로 통혼을 하게 됩니다. 충렬왕은 1236년 2월에 원종의 맏아들로 태어난 태자 심인데요. 원나라 입조를 해 연경에 머물게 됩니다. 1259년 6월, 이 고종이 사망을 한후 몽골에 입주해 있던 원종을 대신해서 임시로 국사를 대리했다가 1272년 태자로 책봉이 되었고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딸 제국대장공주와 혼인을 해서 원나라의 부마가 된 것인데요. 당시 충렬왕은 마흔이 다된 나이로 이미 왕녀인 정화공주와 결혼을 해서 일남이녀를 두었는데 원나라가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은 것이지요. 충렬왕이 제국대장공주와 혼례를 치른 지두 달이 지난 후 아버지 원종이 승하를 하게 되면서 왕위 승계를 위해 고려로 돌아오게 됩니다. 충렬왕은 몽골 풍속에 따라 머리를 변발하고 복장도 호복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원나라에 있던 충렬왕이 귀국을 하자 그를 본 많은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충렬왕이 몽골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본 백성들은 충격을 받아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제25대 왕이 된 충렬왕, 원의 요구에 철저히 따라야만 했는데요. 1274년 10월,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는데 고려군 5천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1차 일본 원정은 대마도를 장악하긴 했지만 태풍으로 일본 본토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군을 했죠. 그럼에도 원나라는 포기를 하지 않았고 고려는 2차 원정에도 군대를 동원해야 할 만큼 원나라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1290년에는 원을 괴롭히고 있던 내안의 합단군이 고려를 내침했고 또 매국의 침입마저 잦은 상황이어서 고려는 더욱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되었죠. 다행히 김방경 장군 등의 활약으로 이들을 물리치고 국운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충렬왕 개인으로도 상황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충렬왕에게 시집으로 온 제국대장공주, 몽골 시종을 부리고 당연히 몽골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려 왕실에는 몽골 언어와 풍습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충렬왕에게 이미 태자 시절 맞이한 정화공주가 있었는데 정화공주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 이들 부부 불화의 큰 이유였던 겁니다. 충렬왕과 정화공주 사이에 일남이녀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원나라 공주인 제국대장공주가 제1왕비가 되었는데요. 고려 왕후의 신분이니까 일단 장목왕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목왕후는 고려 국왕인 충렬왕보다도 더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충렬왕이 처녀사라는 절을 자주 행차를 했는데 장목왕후를 꼭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1277년에는 이 수행원의 숫자가 적다면서 장목왕후가 화를 내며 궁궐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할수 없이 충렬왕이 직접 가서 왕후를 달랬는데 이 장목왕후는 지팡이로 충렬왕을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매사 이런 식이니 충렬왕이 장목왕후에게 정을 붙이기는 힘든 상황이었겠지요. 또 이런 상황에 김방경 장군에게 원한이 있던 이들이 익명서의 투서로 김방경이 원에서 보낸 다루가치를 죽이고 영모를 깨하려 한다라는 모함을 했는데 이 익명서를 믿고 장목왕후가 김방경을 투옥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충렬왕의 첫 부인인 정화공주를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도 했고, 정화공주를 감금해서 충렬왕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전국의 인삼이나 잣 등을 매점매석하고 원나라 상인들에게 몰래 팔아서 거액의 돈을 챙기기도 합니다.
또 원종의 셋째 아들 순안공 왕종을 역모로 몰아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왕종을 유배 보내버렸고 왕종의 모후 경창궁주도 서인으로 강등시켜서 궁에서 내쫓아버리기도 했죠. 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권력을 휘두르는 장모강후와 몽골의 등살에 진력이 난 충렬왕은 에라 나도 모르겠다 하며 사냥과 주색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장모강후와의 갈등이 더 커져가게 됩니다. 자, 이때 충렬왕의 총애를 받던 무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충렬왕의 총애를 무기삼아 측근을 형성하고 온갖 세도를 부리면서 장모강후와 대립하게 됩니다. 무비의 원래 이름은 백야단으로 현재 전북 정읍지역 태산군 출신으로 궁인으로 입궁을 했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충렬왕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녀가 무비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의종 때 사랑을 받았던 의종의 총비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의비라고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무비는 참으로 자유분방한 여인이었던지 낭장 이곤과 간통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들켜 이곤은 기양을 갖지만 충렬왕이 무비를 무척 아꼈던 탓인지 무비는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은 듯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장모광후에게 무비는 눈의 가시였을 것 같네요. 충렬왕과 장모광후 사이에서 태어난 왕세자 왕원은 고려 최초의 혼혈왕자인데요. 왕원은 어린 시절 무척 똑똑했고 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충렬왕은 몽골에서 즐겼던 매사냥을 잊지 못해서 즉위 초부터 응방을 설치해서 사냥을 즐겼는데요. 왕원이 9살 때 충렬왕이 사냥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울면서 현재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고 농사철이 닥쳤는데 어찌 아버지는 멀리 떠나려고 하는가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충렬왕 그래도 사냥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나서려고 했는데 장모광후가 병으로 알아눕는 바람에 결국 사냥 계획을 취소했다고 하네요. 자, 이 기록은 왕원의 총명함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기도 하겠지만 그의 어머니 장모광후가 사냥을 무척 싫어하니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서 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왕원은 부모의 깊은 갈등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 고려의 세자이기에 볼모가 되어 원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영경에 머물면서 몽골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계속 몽골식 옷을 입고 몽골식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 때문에 왕원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296년 후일 원황제가 되는 태정제의 아버지인 진왕 간마라의 딸 개국대장공주와 혼인을 하면서 원황실의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됩니다. 왕원의 결혼식에 충렬왕과 어머니 장모광후도 참석을 했는데요. 너무나 안색이 나쁜 어머니를 보고 왕원은 몹시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고려로 돌아간 장모광후가 39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을 외면하며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는 남편 때문에 소가리를 한 것이 요절의 원인일까요? 어머니의 사망 소식에 한달음에 고려로 돌아온 왕원 충렬왕에게 어머니의 병이 생긴 원인을 아십니까? 이것은 사랑을 받고 질투하는 이들 때문인 것이니 그들을 문처하소서 하며 말을 했는데 충렬왕은 상복을 입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왕원은 무비 등이 무당을 통해서 어머니를 저주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비와 그 측근들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생각에 무비를 잡아들입니다. 자신의 애첩이 아들에게 잡혔다는 소식에 또 충렬왕이 막 달려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아들을 말려봤는데 이미 분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왕원은 그 자리에서 무비를 참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무비의 측근이었던 최세연, 도성기 등 40여 명을 잡아서 참살하거나 유배를 보내버리죠. 아버지가 아직 고려의 왕 자리에 있는데 아버지의 애첩과 그 측근을 죽이다니. 당시 세자인 왕원이 쿠빌라의 외손주로 아버지를 훨씬 능가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려 조정까지 개입을 해서 충렬왕에게 고려 국왕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강요해 왔고, 충렬왕은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겠다는 글을 원나라에 보냈지만 사실상 강제 퇴위당하게 됩니다. 충렬왕은 세자에게 양위를 한 후 광문 선덕 태상왕 되어서 뒤로 물러나 앉게 되었고, 1298년 왕원이 고려 제26대 왕 충선왕이 됩니다. 충선왕은 즉위 후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30여 개의 개항에 이르는 즉위교서를 발표를 하면서 강력한 개혁정치의 뜻을 내비치게 됩니다. 정치,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하고 과감한 개혁안이 담겨 있었는데요. 억울한 농민들의 땅을 되돌려주도록 조치를 하고, 공신자손들에게 지급했던 공신전을 환급하고, 지방의 선비들을 등용해서 문신의 힘을 키우고자 했죠. 그리고 원의 광합으로 인해 격화되었던 관청들을 새로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개혁안을 내고 또 개혁을 하려고 했던 탓에 기존의 세력들에게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된 충선왕은 아버지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여인 한 명을 충렬왕에게 바치게 되는데, 이때 간택을 받은 이가 숙창원비 김씨입니다. 숙창원비 김씨는 위위윤의 벼슬을 하다가 물러난 김양감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고려 고종 시기 몽골과 거란과 맞서 싸워서 큰 공을 세웠던 고려 명장 김취려 장군의 증손녀이기도 했습니다. 숙창원비 김씨는 고려 최고 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는데, 진사 채문과 결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사망을 해서 과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택이 되어서 충렬왕을 만나게 된 것이니 충렬왕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를 총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를 위로하는 한편 의욕적으로 개혁정치를 펼치던 충선왕, 1298년 8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충선왕이 개국대장공주와 혼인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세자 시절에 맞이했던 세자빈이 있었습니다. 역간으로 크게 출세를 한 조인규의 딸 조비였는데요. 충선왕은 사실 조비를 무척 사랑했고, 개국대장공주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조비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충선왕이 이렇게 조비를 편애하는 것에 질투심에 사로잡힌 개국대장공주는 조비가 자신을 저주했다는 무고를 하는 편지를 원나라 황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비의 어머니가 구슬해서 충선왕이 개국대장공주를 멀리하고 자신의 딸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익명서가 국문에 나붙게 되죠. 자, 이 때문에 조비와 조인규 일가가 감옥에 갇혔고, 원에서 100명에 가까운 조사단 사람들이 와서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조비의 어머니는 참혹하게 고문을 당했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되죠. 이에 조인규와 그의 사위들은 원나라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게 되었고, 조비 역시 원나라로 압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비 무고 사건으로 충선왕이 그간 단행해왔던 개혁들은 다 물거품이 되었고,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강제 퇴위당하게 됩니다. 사실 충선왕의 개혁이 반은 정책과 맞물려 있다라고 판단을 한 이 원나라가 이 사건을 빌미로 충선왕을 강제 퇴위시킨 것이죠. 충선왕은 퇴위당하고 개국대장공주와 함께 다시 원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후 조비의 아버지 조인규는 석방이 되어서 고려로 돌아가 다시 벼슬을 했지만 조비는 고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원나라의 원록대부 오말에게 강제로 제가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려의 왕자는 다시 충선왕의 아버지 충렬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충렬왕은 아들의 개혁을 모두 철회하고 이전으로 다 되돌려버리죠. 충렬왕이 이렇게 다시 권력을 되찾게 되자 왕의 측근 왕소유, 송린, 석천보 등도 다시 권세를 되찾았고, 충선왕의 측근들은 모두 제거되게 되죠. 그리고 충렬왕의 측근들은 충선왕이
다시 고려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충선왕의 세자지위를 박탈하도록 원나라 황제에게 건의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충선왕이 다시 고려로 돌아와서 왕위를 되찾으면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잃을 것을 염려해서 개국대장공주를 신종의 3세 손이기도 한 서흥우 왕전과 재혼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서흥우 왕전이 왕위를 이으면 자신들도 계속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충렬왕도 이에 동의를 한 것인지 자신의 며느리인 개국대장공주를 왕전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왕전은 워낙 잘생긴 청년이기도 해서 공주와 왕전은 점점 가까워졌고 이들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원나라로 돌아간 충선왕은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1307년 티무르, 그러니까 황제 성종이 사망을 하고 다음 보위를 둘러싸고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충선왕은 성종의 조카 카이산과 아유르바이와다 형제를 지지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충선왕과 어린 시절을 지내서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죠. 결국 이 형제들이 내란에서 승리를 해서 차례로 황제가 되니 이들이 바로 무종과 인종인데요. 이로써 충렬왕은 지지 세력을 잃게 되고 충선왕이 또 든든한 지지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충선왕은 원나라에 과거 제도를 도입시키는 등 원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더더욱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1308년 심양 지역을 다스리는 관직인 심양왕 자리를 얻게 됩니다. 심양왕 자리는 사실 고려 국왕보다도 위계가 높은 자리로 원나라에 있는 고려 유민들을 통솔하는 등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였으니 권력을 되찾았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권력을 되찾은 충선왕은 자신을 몰아내려고 했던 이 왕유소 일당과 자신의 아내를 넘본 왕전을 처형시켜 버렸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측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절망했던 충렬왕은 1308년 7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충선왕은 부왕의 묘호도 정하지 않고 원나라 시호 충렬로 대신하는데요. 고려왕들이 원나라로부터 충자 시호를 받는 전통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충선왕이 다시 고려 국왕 자리에 복위하게 되었으니 심양왕과 고려왕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된 것이네요.